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은 어제 들어온 거더라고요. 9종의 아크리스탠드 캔디 들어있고 마이스탠드라 가지고 환율캔디 그 스탠드 아크리스탠드가 들어있는데 오늘 하나 했어요. 살까 말까 하다가 비싸더라. 4,500원?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돈이 좀 여유롭게 하나가 남길래 하나를 구매해왔어요. 저는 쿠룸이 되게 좋아하고 키키라는 모르겠어. 마음에 별로고 포차코가 귀엽긴 한데 운동하는 거라 앞이 별로네요. 캐로피도 귀엽긴 한데 제 스타일 아니고 프리니하고 시나무를 크롬이 나왔으면 좋겠고 턱시도쌤은 제 스타일 아니고 키티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키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먹고 나면 쓰레기인데 코팅하려고 놔둔 거라 나중에 잘라낼 거예요. 어쨌든 한번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바라바라짠 바라바라짠 뭐가 나올까 걸려서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이 바라바라짠 아싸 시나무로 다행히 오로리가 나왔네.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작은데 고퀄리티 전 되게 고퀄이 아닐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은 우리 오로리가 나왔었네요. 인기 1위라던가? 인기 제일 많다고 보는데 아닌가? 잘 이해해가지고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로리 귀여워. 카드처럼 이렇게 들어있네요. 앞뒷면으로 신기하다. 떼놓으면 되겠죠? 근데 뭔가 좀 잔인한 소리가 들리죠. 테이프 뜯는 소리가 좀 그런데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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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벗겨진 소리. 됐다. 비닐을 벗겨내고 구멍을 뚫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비정직하게 있나 본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크리스탠드도 있는데 여기도 비닐이 있나? 비닐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아까도 비닐이 있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비닐이 떨어졌는데 있네. 비닐 까놓을 것이다. 아크리스탠드는 비닐을 까줘야지 예뻐요. 그래야 색깔이 잘 나온답니다. 원래 흉치지 않게 조심히 뜯는데 난 손톱으로 마구 뜯는. 어차피 내가 쓸 거야. 그리고 경주에 무너지는 스탠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깔끔하게 벗겨냈죠? 벗겨냈다니까 약간 발음이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 뒷면에도 이렇게 나와있는 크림 그대로니까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카드로 쓰면 될 것 같고 이거 뜯어도 나가나요? 뜯어 나가네요. 이미 다시 뜯겨져 있는 거. 센스 있어. 와우 센스 있어. 그러면 바닥에다가 여기를 세워주면 세워준다니까 또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시나무로리 칩. 그리고 이 하나의 카드. 얘는 그냥 종이 카드로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왠, 테이프 부분 안 달라붙게 잘해가지고 이 오로리들의 이 아크릴은 필요도 없는 거 왜 있는 걸까? 그냥 뽑기 느낌 날라. 3세 이상만 쓸 수 있대요. 뽑기 느낌 나라고 이렇게 아크릴로 해준 거야? 뭔가 귀여우면서도 써먹고 싶은데 써먹을 데가 없는 아크릴. 아, 좀 아까운데요? 잘라서라도 쓰고 싶은데? 하지만 쓸 수 없다. 부분 해줍시다. 목욕바구니가 있어요. 목욕바구니는 어디다 두는 걸까요? 바닥에 여긴 것 같죠? 미리 보기로 봐야겠다. 여기 써있는데 너무 흐려서 안 보이잖아? 이런 안에 뭐가 또 들었나? 종이가 또 있네? 뭐가 들었을까? 여기 이렇게 9종의 아크리스트인데 모든 거 와보세요. 얘 끝이야? 그림이 그려줘야 될 거 아니오. 그림이 없잖아. 대체 어디다 두는 거야? 바구니를 내 맘대로 두는 건가? 그럼 일단 뒷면에 뒷표분해 줍시다. 아 떨어졌어. 순서대로 끼우는 건가? 이 순서대로? 여기 순서대로? 이제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 나. 으, 아크릴 부딪히면서 끼기거리는 소리 싫어. 이거
이렇게 우리 미크 원래 이름 몰랐는데 난 틀딱 같은 느낌이었는데 유튜브로 많이 봐서 알아요. 이름 미크 얘도 떼내줘 비닐. 근데 아까 그 바구니는 비닐 굳이 안 뜯었는데 푸푼 느낌이라 얘는 그래 스탠드니까 뜯어줘야 돼. 귀찮아도 뽑아줍시다. 우리 미크의 얼굴 소중한 얼굴 다 손톱으로 뽑았다. 하지만 깨끗이 그려냈어. 여기겠죠? 맞나? 메이크가 몸에 수건을 걸치고 뛰어가고 있어요. 귀여워. 한혜원은 역시 너무 귀여워. 비싸서 악마의 가족이라 그러지. 귀여워. 밑에는 모로리가 있네요. 모로리도 손톱으로 뜯어줍시다. 비닐은 뜯는 게 원칙. 원칙. 아자, 아자, 패딩. 와우, 얼굴이 깨끗해졌어. 이제 혹시 앞에 모로리가 있으면 밀크가 안 보이는데? 밀크를 앞에 둬야 되겠는데? 모로리가 더 커서 상대적으로 뒷면에도 비닐이 있네요. 벗기기 힘들고 귀찮게도 만들어놨고. 하지만 비닐은 금방 벗깁니다. 비닐 벗기는 중. 소리가 쓸데없이 좋군. 뒤에도 비닐이 됐다. 미로리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가지고 뒤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이즈가 자꾸 안 맞아서 빠지네. 사이즈가 맞아야 꽉 들어가는구나. 그럼 밀크는 여긴가? 여기니 혹시? 내 맘대로 주는 건가? 모르겠어. 일단 보자. 그러니까 앞에가 밀크고 뒤에가 모로리네. 맞나? 앞에가 밀크고 여기가 밀크 자리예요. 보니까 그렇네. 아니 저 빠지지 마. 빠져. 근데 밑에 약간 빠진. 이거 샤워기가 뒤에고 보니까 샤워기가 뒤에고 앞에가 이제 바구니인 것 같아. 아 힘들다 힘들어. 이거 비닐 다 뜯는 것도 일이다. 벗겨내는 거. 4,500원? 가볍기는 하긴 해. 비싸긴 한데 할 게 또 쓸데없이 많아.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 모로리 내가 구해줄게. 아 힘들어. 비닐은 상처 놔도 돼요. 비닐 뽑혔을 때만 상처 안 나면 되니까. 그거 놔도 어차피 깨끗하게 떨어져. 그쵸? 이렇게. 비닐이지? 비닐이라고 해줘, 제발. 그래, 아크릴을 이렇게 쉽게 긁히려고 비닐이야. 뒤에도 비닐이. 비닐, 비닐. 밀크 뒤에는 안 벗겨준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지고 귀찮잖아. 뒤에도 비닐을 벗겨줍시다. 깔끔해졌죠? 뒷면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뭐 욕실 자리였거든요. 딱 떨어졌다. 한 마디 딱 들어가. 딱 소리 났어. 이렇게 하고 꼭 끼우면 들어가요. 안에까지 꼭 끝나줘요. 됐다. 얘도 안 빠지게 꽉 끼워서 눌러줘요. 메이크까지 여기 뒤 옆 밑에 부러지면 진짜 낭패예요. 부러져 본 적 있어갖고 비싼 건데 손사람 체질에 붙이면서 내가 우열했지. 마음이 아파갖고 풀리지도 않아. 비싸갖고 팔리지도 않는데 다 하자까지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안 사간다고 재판매도 안 되고 방에다 모셔놨어. 또 마지막 바구니. 바구니가 아까 제가 떨어뜨렸는데 바구니 들어가봅시다. 여기 있다.
바구니. 바구니는 제가 비닐을 안 뜯은 것 같아요. 비닐을 뜯어주세요, 마지막에. 배고파. 집에 와서 이거부터 하니까. 배고파요. 이거 하고 뭐 밥이라도 먹어야 했어요. 눌러줘요. 그러면 시나무로 스탠딩. 아크릴스탠딩 완성. 힘들게 진짜 힘들게 완성된 느낌이지만 어쨌든 귀여웠다. 장식을 해두자. 우리 마이멜로디 옆 귀여운 장식 완성. 너무 귀엽다. 옆에는 옥수수 되는데 무시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귀여워.